사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약간 그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디자인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제한을 둔다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 내가 뭐 익숙한 방법, 내가 지향하는 방법, 그것도 뭐 계속 다 다르겠죠. 학생 때 다르고 실무 때 다르고 또 클라이언트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거는 뭐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눠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배우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메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포인트가 소프트웨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애드온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되는 걸좀 지양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건강하냐면 아, 저 사람은 현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메싱을 한다고 친다면 이런 형태로 컴퓨테이션을 구현했구나. 아,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평가했구나. 약간 이런 방법론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연관된 메신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한 이제 우리 모임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분리해서 접근하면은 좀더 이렇게 안 헷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유현님, 네. 이게 사실 같은 이제 메싱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달라. 네. 같은 그거를 이제 흔히 알고리즘을 짜거나 컴퓨팅 파워를 빌려가지고 하는 입장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 얘는 이렇게 했구나, 아 쟤는 저렇게 했구나.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약간 컴퓨테이션한 방법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네들은 그거를 어떤 의미로 보면은 현실 문제를 그거를 컴퓨테이션하는 방법도 기술하냐 약간 이런 차이라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님 뭐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계속 그 디스커션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디자인적 관점에서는 지금 동시님이 말씀하시는 컨텍스트에서는 동시님이 말씀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런 방식들이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간다. 라는 거는 이제 동시님이 갖고 있는 디자인 랭귀지인 거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들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동시에 또 어떤 건축가들은 메시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처럼 또 다른 게 중요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약간 이게 바이너리하고 약간 종교 같은 거야. 이게 맞다기보다도 자기가 지향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교수야. 뭐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방법이 맞다기보다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배울 거 배우고 나랑 같다면 다르다면 그런 식으로 배워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지 않나. 건강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유우님이 뭐 메싱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잘못되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러한 디자인적,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디자인적 어프로치들은 그렇게 좀 소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 쏟았고,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더 그거에 맞는 경험치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드리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매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비디오를 만들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그걸 가르치고 학습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도 데피니션이 다 달라. 예. 그래서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밤을 패가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저도 이제 그 앓매 이제 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선배들 입장에서 이제 드리는 건데 그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은 이제 여기서 다들 여기 계신 참여자 학생분들, 실무자분들, 교육자분들이 다 말씀해주신 거100%다 동의를 하고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지양하고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그래? 그럼 이게 컴퓨테이션이네? 그럼 이건 아니겠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여긴 없는데 얘기하다 보면 밖에 되게 많아요. 특히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야 컴퓨테이션 하면은 뭐다 자동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가 나와서 뭐다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 분야는 적어도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이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뭘 만들어 갔어. 근데 우리 컴퓨터가 제일 좋대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해.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래. 근데 왜 좋은지 설명해 줘야 될거 아니야. 전문가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그 어떤 알고리즘을 짜더라도 그 알고리즘의 그 리즈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되고 이게 결국엔 디자인 프로세스고 이게 결국엔 나의 매스를 디벨롭하는 방법론이고 이건 컴퓨터와 도구랑 상관없이 내가 디자인 갖고 사이트를 장악하는 능력이고 방법론이고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그건 컴퓨테이션 다르다는 이야기지. 어쨌든 컴퓨테이션 디자인한 도구가 붙었을 때에는 중요한 거는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뭐 랜덤하게 나왔어요. 뭐 하니까 이게 제일 좋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익스플레이너블 해야 돼요. 컴퓨테이션 하면 더 로지컬한 띵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묵적인 게 명시적으로 바뀌어. 그럼 더 익스플레이너블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작금의 AI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도 지금 막 그쪽으로도 막 여러 강의 요청 들어오고 막 사람들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AI가 한 끗을 넘어가 버리면 상상력 영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안드로메다가 진짜 저기 가서 그냥 진짜 어떤 의식을 갖고 와서 뭐가 탁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뭔가를 만들어줄 것 같고 예를 들면 AI라는 로봇가 있어. 걔한테 난 이런 거 갖고 싶으면 걔딱 만들어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디자이너로서? AI가 만들었을 때다100% 맞나요? 아닐 거잖아요. 아까 동신님이 말씀해주신 거, 그 다음에 우리 도진님 말씀해주신 거, 동영님 말씀해주신 그런 각각의 기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평가하면 어쨌든 무슨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something special로 인풋 넣어가지고 아웃풋 넣어서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야. 이게 기존의 안보다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함정이라는 거지. 이거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다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산기라는 도구를 쓰는 거고, 전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정말 흔히 얘기하는 강인공지능 영역으로 갔을 때는 도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때 갔을 때는 또 다른 개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언제나 그 AI가 혹은 그 스페셜 펑션이 어떤 저걸 하더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도 합리화가 돼야 될 거야. 그렇잖아요. 전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림을 그렸어. 내 조카가 그린 그림. 내가 그린 그림. AI가 그린 그림. 이걸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오만 가지 상상력을 다 부여합니다.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50년대, 100년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컴퓨테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나의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검증은 개인이 갖고 있는 방법론인 거고, 그거에 대한 도구로서의 활용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정말 무슨 블랙박스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나왔으니까, 인공지능이 맞다가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방향성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돼야 돼요. 어떤 저거든 간에 여러분들 CS 쪽에서 인공지능 개발할 때 되게 떠러하게 검증합니다. 명확해요. 되게 자율주행 같은 거. 사고 안 나야 돼. 사고 나면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99.99%면 비행기 타겠습니까? 천대 중, 만대 중한대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그 0.0001 그 테슬라 CEO가 그랬잖아. 자기는 0.0000 how many 지로가 들어가는 그거랑 싸우고 있다고. 그런 영역인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막 갖다 붙여놓고 막 펼쳐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졌어 하면 우리는 다 믿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높아심을 전해드리면서 약간 세퍼레이트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이제 매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아까 말씀해주신 법이나 뭐 일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컨텍스트나 여러 가지 이런 제안을 두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건으로 두고 어떤 다양한 아웃풋이 나오느냐잖아요.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그 만약에 단계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알고리즘에 땄으면 그렇게 나오겠죠, 결과물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제 그 아웃풋이 여러 가지 매싱이 나올 텐데 그 여러 가지 매싱 중에서 어쨌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은 사실 알고리즘을 짤때 모든 조건을 다 넣었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 모범 답안을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 유우님은 그걸 되게 하이레벨로 설명한 거예요. 예,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산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찾으면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크게 우리가 프로그램한테 두 가지 어프로치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 어프로치는, 저는 좀 말을 좀 줄이고 최대한 들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설명을 받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채널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디터미스틱한 거예요. 진짜 얼티메이트한 값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모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만족도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페란타 프론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야. 규모가 커지면 예를 들면 로켓의 사이즈가 커지면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무거우니까, 더 무겁게 날려야 되니까. 그러면 무조건 크게 만든다고 좋을까요? 무한의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작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무게에서 이 정도. 좀 무겁게 했을 땐 이 정도. 그런 멀티 퍼포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 배리어블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멀티 퍼포스.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내가 또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벤틸레이션이 좋다고 한다면 여기선 약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족되는데 그중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더 많은 웨이트를 주는 거지. 뷰어빌리티가 더 잘 나오는 쪽으로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수치적으로 평가 기준이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유니트를 여기다가 넣어서 부동산 수익을 극대화시킬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몇 개의 퓨어 옵션이 나올 거예요. 몇 개의 옵션이. 하지만 좀 더 넓혀지면 더 많은 옵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든 걸 다 기술할 수 있다고 친다면 들어가는 파라미터에 맞춰가지고 더 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등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나왔다 하더라도 또 뭐가 있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휴먼 팩터라고 그러거든요. 휴먼 인텔리전스, 휴먼 팩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안을 쫙 펼쳐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막 안을 만들었어. A팀, B팀, C팀 각각 팀장님한테 올라가. 그럼 팀장님 보고 나서 이건 뭐지?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를 한번 알고리즘을 보려고요. 여러 각각의 펑션들이 안들을 올렸어. 상위 레벨로. 그럼 그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필터링 작업에서 거기서 또 이제 랭킹을 정하는 거지. 이게 좀더 가까울까? 이게 좀더 좋을까?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안을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고리즘 짰냐는 문제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저 유인이한테 역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러한 옵션들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어. 근데 약간 달라. 그래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인이 스스로도. 근데 그게 이게 제가 평가를 할 때 저의 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될까 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난 이 모양이 좋은데? 예쁜데?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고리즘 안 짜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알고리즘을 애초에 짤 때 모든 걸 고려할 텐데 그거에 알고리즘 반영되지 않은 또 다른 그 하나를 고르는 기준이 뭘까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기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기술 안 하면은 그게 그런 거야. 그런 함정을 피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뭔가 했다 해서 내가 기술하지 않은 것까지 딱 나와서 그거를 퉁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쁘다 뭔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왜 이쁜지를 알아야 된다. 메타 띵킹 같은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쨌든 숫자로 기술을 해야 돼. 그래야 알고리즘을 짜니까. 데이터 플로우를 짜니까. 그럼 어쨌든 그 안에서만 설명이 되는 거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이거를 개선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을 짜는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더 대단하다고. AI라든지 막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단순한 더하기 빼기 가지고 그런 것도 기술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짜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또 웨이트도 줄 수 있고 파라미터로까지 어디까지 파라미터를 집어들고 뺄 거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면은 아 여기까지는 코딩으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어디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내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나의 인투이션이 개입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코딩으로 짜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구예요. 내가 여기서 편의점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옳지 않아요. 헬기 타고 가는 것도 옳지 않고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킥보드 타고 가는 게 몰라요. 각각이 맞는 도구들이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는 내가 건다는 거야.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도구인 거고. 그런 식으로 데피니션을 좀 잡아 나가면 이게 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디자이너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올려놔. 그러면 야 이거 우리 인간이 안 되고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네. 막 이런 식으로 올려가는데 이게 그렇게 갖고 있다 보면은 다른 이해들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이 테크노 포비아를 더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한테 그걸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약간 그런 피드백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방금 김정윤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머릿속에 코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맞아 지금 이분은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 조건들도 되게 규칙이 많기 때문에 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캐러글라이즈하고 그룹화 시켜가지고 어느 일정 범주들을 만들어서 그 범주를 컨트롤하면서 디자인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과 상관없이 정윤님이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야.
이거는 이제 정유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코딩으로 넘기면 되겠지. 유님도 유님의 어떤 전략이 있을 거고, 동신님이라든지 도진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단점을 이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뭘 만들지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그래서 젊으신 분들, 특별히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여쭤보실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보면은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만의 랭귀지가 없는 거야, 발전시키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이런 게 좀 더 익숙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게 보이고 약간 자기가 익숙한 어떤 방법론들 그런 것들의 부재에서 온 것들이 큰 것 같고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그잼플인 것 같아요. 각자 저도 사실 매스를 우리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시작에서 결과물까지 갈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저기 산맥을 통해서 걸어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컴퓨테이션 사고 컴퓨테이션을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엄밀하게 이야기되는 거는 내가 그거 없이 나만의 그 띵킹이 뭐냐, 로지컬 띵킹이 뭐냐, 디벨로먼 프로세스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거냐. 예를 들면 좀 이건 테크니컬한 부분이지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할 거냐, 프로시저하게 할 거냐, 아니면 뭐 펑셔널 베이스로 할 거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할 거냐. 뭐 이건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에서 예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디스커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좋냐, 컴퓨터가 하는 게 좋냐 이런 식의 대결부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정말 다른 쪽으로 이제 산으로 간다는 느낌이고 이건 하나의 도구고 그렇게 해야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좀 더 빨리 펴지고 다양하게 산업에서 이제 임팩트를 미치지 않을까. 대결 구도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 보면은 좀 약간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건축학과에서 뭐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오토메이션 가장 진짜 누구나 아는 게 오토메이션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컴퓨터라는 도구 즉 데이터라는 그 재료 그 리소스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봐요. 더 창의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프로세스 드리븐하게 이제 방법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메이션. 네. 제가 한 7, 8개 정도를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책에도 제가 적어 놨듯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서 A에서 B 지점까지 나를 최단기간으로 운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율주행 더 발전이 되면 자동차 그 공간 안이 사무실이 되고 영화관이 되고 제 3의 나의 어떤 개인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자동차가 나의 기분을 위로해주는 드라이브 코스를 갈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여자친구랑 같이 차를 탔을 때도 드라이브 코스로 혹은 영화관으로 변신될 수도 있겠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게 이 도구를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망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 못 박기 못 박지만 대부분의 목수 아저씨들 보면 망치 갖고 웬만한 걸 다 합니다. 거푸집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정말로 이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그 학생분들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컴퓨테이션 코딩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후배한테 지식이 없는 후배한테 내가 나 이렇게 해서 매싱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르쳐줄게 룰을 여러 개 만들어 와봐 했을 때 이걸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냐 얘한테. 하다 보면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요?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저님,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메싱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거든. 예.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유저님이 갖고 있는 그 띵킹, 그 디벨롭먼 프로세스의 기준들을 얘는 학습을 하는 거야. 학습을.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키다 보면, 예를 들면 A라는 아틀리에 갔어. B라는 어떤 대기업 사무실에 갔어.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있으면 다른 디자인 랭귀지를 갖고 나옵니다. 그렇겠죠? 아틀리에서 10년 동안 한 분 밑에서 공부한 분과 학습한 분과 큰 아주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되게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경험을 쌓은 사람과 디자인 랭귀지가 다를 수 있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유님 스스로도 그걸 내가 계속 그냥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스스로가 더 많이 배울 거라고. 이게 우리가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잖아. 이런 것처럼 알고리즘 개발할 때도 되게 특수한 상황을 맞춰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요. 왜?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알고리즘 만드니까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실제 이게 프로덕트로 올라갈 때는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디버깅을 하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이게 워킹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화가 되면서 그게 라이브러리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고리즘 개발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 저같이 제가 경력이 여러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데 이런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내가 실수를 얼마큼 많이 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많은 세이프가드를 치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기술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계속 트윅해 나가는 거, 완성도 높여 나가는 거. 한 번에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자?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해보자. 글로 써보자. 그러다 보면 빈틈이 나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를 왜 이쁘다고 이야기하지? 난 이거 왜 좋다고 이야기하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이거 좋다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형이 사학적이고 형이 하학적인 걸 숫자로 갖고 와야 돼. 숫자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Qualification, Quantification. 정량화, 정성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에 데이터화 시켜서 이 데이터들을 저글링하는 거야. 저글링.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갖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 판단을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을 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사고고 컴퓨테이셔널 임플멘테이션이에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빠르게 만들어주고 뭐 자동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글로 써놓는 거야.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 법규처럼.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플멘테이션이 된다는 거지. 누구보다 더 정확한 퍼시전을 갖고 인간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 예.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제가 큰 꿈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오해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다 하면 글로 적어보고 설명해보고 explicit, implicit, 그러니까 암묵에서 명시로 가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사고 전환을 해서 내가 설명 못 하잖아요? 프로그래밍 짜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 결과 나와도 그거 그냥 갖고 와서 라이브러리를 해줬는데 이런 말밖에 못해요. 예, 자기가 의식을 갖고 내가 그 뭘 어떻게 워킹하는지 알고 어떤 판단 근거가 들어갔고 어떤 요소들이 그 크리티컬한 요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크리틱 받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게 가능해야 돼. Explainable 해야 돼. 설명이 가능해야 돼. AI도 마찬가지고 뭐 데이터 드리븐도 마찬가지고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만들어줬어요.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삼촌이 나이 더 많아. 우리 아빠가 더 힘세.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 네, 그러면 임팩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하면은 오해가 더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저도 학교에 교수님한테 이걸 딱 보여드릴 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다 보면 되게 프로그램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덜 하고 빠르게 그냥 알고리즘을 막 되게 짜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걸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내용이 뭐였지라는 내용이 조금 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진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져가다 보면은 교수님 앞에서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서 되게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남준님 말씀처럼 제가 그냥 뭔가를 만들기 이전에 그 로직을 더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를 좀 더 구상을 해보고 만들어야 됐다라는 좀 해답을 찾은 것 같아서 좋은 설명이었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잖아,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찾아보시면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뭐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막 이거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물론 걔네들도 약간씩 겉핥기 형식으로 끌어다가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그 코어가 뭐냐, 이센스가 뭐냐라고 봤을 때 컴퓨테이션은 사고를 자기의 각각의 도메인에 적용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럼 컴퓨테이션 사고가 뭔지를 알면 이게 좀 더 이해가 편하거든요. 결국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고 되게 많은 요소들이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하나에 서서
나누는 거야. 분해하고 쪼개고 패턴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계산 가능한 형태로 분리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차등을 정하는 거, 순서를 정하는 거. 모든 게다 cause and effect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되고, 다 어떤 연결고리들을 디자인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게 변수가 좀만 많아지면 헷갈리고, 이게 저거였나? 되게 암묵적으로 한단 말이야. 퉁쳐서 한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는 굉장히 계산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0.00001의 차이도 분별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 이행 도구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가도 지침서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어디 회사 조직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이런 논리의 흐름과 지침서는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사회 문화, 시대 정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그런 말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 문화예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합의해 놓은 이걸 좀더 강화시키면 뭐다? 윤리랑 도덕 법이 되는 거야. 이걸 더 강화시키는 게 법. 이거는 법, 이 기준으로 사람을 형량을 때릴 수가 있잖아. 그쵸? 이거보다 더 엄밀하게 하면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 가장 엄밀한 언어가 뭘까요, 여러분? 수학이야, 수학. 그쵸? 수학이야. 수학은 이게 언어를 떠나서 어느 나, 그러니까 물론 수치체계, 십진수를 쓰고 있고 더하기 곱하기, 이거 우리가 정의한 어떤 그 패턴을 따라가는 데서는 오역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점점 엄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언어 쓰는 거고 컴퓨터가 코딩이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서 되게 모호할 수 있는 디자인을 좀더 엄밀하게 기술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오퍼튜니티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개입하고 그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20년 전, 30년 전, 100년 전 건축 보세요. 지금 우리 2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까지 하나요? 또 다른 앵글이겠지만 이렇게까지 못해요. 네, 분위기도 그랬고 환경도 그랬고. 네, 근데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건축가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프로세스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하죠? 스마트폰으로 주식도 확인하고 코인도 확인하고 뉴스도 보고. 그렇죠? 이거를 한 30분 안에 다 끝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 일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 혼자서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다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생각해도 그분 잘 모르시잖아요.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든 거 힘들어하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갖고 있고 수많은 다른 도메인의 지식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할 수 있는 언어를 도구로 프로세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시던 구어체의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시대들은 문어체 썼죠. 네, 글자, 문체, 문체 써가지고 정보를 프로세스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세대들은 다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학을 나왔다는 건 전공이 하나씩 있다는 거야. 전공에서 그 각각의 스페셜라이즈된 언어를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사회 문제를 볼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 또 다른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씩 도입이 될수록 인텔리전스가 올라가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과 그 정보의 그 이제 그 순도 높은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 저 조카들도 그렇고 다 컴퓨테이션 코딩을 배워요. 이게 코딩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야.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 널브러져 있는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쪼개고 나누고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들 명시적으로 다루는 훈련. 이걸 어떻게 하자? 디자인에 적용해보자. 얘 이야기지. 그라스호를 쓰고 코딩을 하고는 그거는 도구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나누자. 그렇습니다.